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가셔가지고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콩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이게 다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개발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커피의 판도를 바꾼 나라가 이탈리아인데요. 네, 에스프레소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얼죽아거든요. 아, 그쵸.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이지요. 근데 이탈리아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으면 큰일 난다고. 일단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커피에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커피에다가 물을 섞는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영화 짤에서 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꿀정물이라 그랬거든요. 흙탕물 같다고. 아니, 뭐 걸레밥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탈리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에스프레소 드실 때 그냥 드시거든요. 아. 왁 이렇게. 네. 이탈리아 사람들은 꼭 네.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뭐한 봉지 혹은 두 봉지 까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단맛과 쓴맛을 함께 먹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먹는 거죠. 아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에스프레소인데 왁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쓸 텐데 여기 미간에 있는 대로 찡그러져 있는데 맛이 좋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먹어야 되는군요. 이 네, 설탕이랑. 뭐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뭐 그냥 본인의 취향껏 드시면은 설탕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고요. 이 설탕을 넣어서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백설탕, 황설탕, 그리고 이런 감미료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서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